안녕하세요. 여왕의 레시피 유한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식할 때는 많이 먹지만 집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재료다 이러고 장 볼 때마다 이렇게 제껴놓는 거, 바로 등갈비가 그런 재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가정에서 쉽게 등갈비를 활용하면서 또 색다르게 먹어볼 수 있는 그런 발사믹 등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재료부터 살펴보실게요. 등갈비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 우와 이렇게 등갈비부터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 등갈비가요. 집에서 해먹은 적 없어. 저거 우리 오븐 없으면 못 해먹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아니요. 오븐 없어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거 알려드릴게요. 우선 저는요 밑에 키친타월 받쳐놨었는데요. 어떻게 손질을 하냐면요. 먹기 좋은 크기 혹은 요리하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시고 이렇게 차가운 물을 준비를 한 다음에 물에다가 담궈주시는 거예요. 핏물은 이렇게도 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선한 고기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물에 담가서 핏물 빼는 과정을 생략을 해주셔도 돼요. 왜냐?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두시면 나중에 고기를 먹을 때 고기 맛이 조금 안 진한 것 같아 고기의 풍미가 흐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맛이 조금은 흐려지거든요. 수용성 성분들은 또 물에다가 빠져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물을 너무 오래 담가놓는 것보다는 핏물만 빠지고 바로 건져주시는 게 좋고요. 다른 방법으로 그런 핏물 제거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끓는 물에다가 이 고기를 살짝만 넣었다가 빼주시는 거예요. 그럼 겉에가 수축이 되면서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랑 핏물이 빠져나오죠. 그래서 우리 왜 끓이다가 보면 위에 까만색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약간 회색빛이 나는 거품이 떠오르잖아요. 그게 불순물하고 핏물이 나온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끓는 물에다가 넣었다 빼시면 핏물을 제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핏물이 제거가 됐으면요. 꺼내서 손질을 좀 할게요. 나는 비계 있는 거 도저히 먹기 싫어. 그러면 잘라주세요. 근데 칼로 손질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가위로 손질하시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주방에서 가위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몸이 좀 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가위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이렇게 칼로 슥싹슥싹 해주시면 제거를 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제거를 하셨으면요. 나중에 간이, 양념이 잘 배게 하고 간이 잘 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툭툭툭툭 이렇게 찔러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찔러주시는 거는요. 왜 우리 다른 고기들의 양념 잘 배게 할 때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뼈 있는 데는 찔러도 칼집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뼈 사이에 고기 부분을 이렇게 찔러서 칼집을 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냥 무작위로 찔렀어요. 이렇게 내주셔도 되고요. 혹은 여기 지금 중간에 보시면 이 뼈와 뼈 사이에 칼집을 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한 번씩 넣어주시면 나중에 다 익었을 때 고기를 나누기도 굉장히 편해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고기를 손질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기를 삶아 볼게요. 자, 고기 삶을 물을 준비를 해 주시는데요. 보세요. 첨범.
차가운 물이에요. 이렇게 차가운 물을 준비를 해서 차가운 상태부터 충분하게 익힐 건데요. 이 들어갈 재료들의 맛이 잘 우러나면서 고기의 잡내를 충분히 제거하게 하려고 오늘은 찬물에서부터 익혀볼 겁니다. 우선 월계수 잎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향이 있죠. 저는요, 정향으로 월계수 잎에 이렇게 해서 고기에다가 꽂아볼게요. 이렇게 꽂아주시면 나중에 제거하기도 조금 편하니까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그리고 그냥 물에다가 한번 넣을게요. 저건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충하초처럼 생겼는데 파뿌리예요. 파뿌리고요. 이 파뿌리를 우리 파를 손질을 한 다음에 냉동시키는 경우 굉장히 많으시죠. 파 이렇게 슬라이스하거나 해가지고 냉동 많이 시키는데 그때 파뿌리 다 버리시는데 버리지 말고 이렇게 짧게 잘라서 이 상태로 냉동시키셨다가 국물 낼 때 활용을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밑에 흙은 전부 제거를 했어요. 이렇게 넣어주시면요. 훨씬 냄새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건고추 넣을게요. 이 건고추는요, 겉표면에 불순물이나 먼지 같은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젖은 행주로 닦아주시면 돼요. 만약에 젖은 행주로 닦는 게 난 싫어. 키친타올 물에다가 적셔가지고 꾹 짠 다음에 한번 쓱 닦아주시면 불순물 제거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집은 특이하게 건고추는 없고 태국고추밖에 없다. 그럼 태국고추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 건고추가 들어가면 칼칼하고 알싸한 매운맛이 나는 게 특징이거든요. 건고추 같이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넣어서 고기가 익을 때까지 한 15분 정도 삶아주시면 되고요. 제가 앞부분에 오븐을 사용을 안 하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는 25분 정도 삶아주시면 오븐을 사용하는 효과랑 똑같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삶아지는 정도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어떤 조리 방법을 선택하셨는지에 따라서 더하고 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냄비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냄비가 아니라 후라이팬이어도 상관없는데 후라이팬일 경우에는 얕은 거 말고 깊은 후라이팬을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준비된 올리브오일 둘러주시고요. 만약에 우리 집에 올리브오일이 없다, 다른 거 사용하셔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가정에 있는 오일로 사용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불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마늘을 넣어주시는데요. 편마늘, 통마늘, 다진 마늘 어떤 거든 상관없으니까요. 가정에 있는 걸로 활용해 주세요. 저는 오늘 통마늘을 좀 넣고 볶다가 다진 마늘을 넣어서 같이 볶을 거예요. 만약에 마늘의 향을 좀 많이 빼고 싶다 그러면 전부 다 다져서 볶아주시면 짧은 시간에 마늘의 향을 더 많이 빼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는 나중에 이 통마늘도 같이 곁들여서 먹고 싶다 싶으시면 처음에 넣는 거를 다진 마늘 말고 통마늘 어느 정도 분리를 해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마늘의 양은 똑같은데 통마늘로 넣는 게 반, 그 다음에 다진 마늘로 넣는 게 반, 이 정도로 나눠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겉 표면의 색깔이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갈색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이 정도로 색깔이 올라오게 되면 이때부터 다진 마늘도 같이 넣어서 볶을게요. 마늘은 향이 나왔다 싶으면 바로 다음 재료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설탕을 넣을게요. 계속 뜨거운 상태에서 조리를 할 거기 때문에 설탕은 녹을 거예요. 그러니까 설탕을 녹이는 거를 지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꿀 넣을게요. 설탕도 넣고 왜 꿀도 넣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단맛을요, 설탕만 넣었을 때의 단맛과 꿀과 설탕을 같이 넣었을 때 단맛이 풍부한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단맛이지만 설탕과 꿀의 단맛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단맛이 같이 있으면서 조금 더 풍부한 풍미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간장입니다. 간장 넣으면서 감칠맛을 조금 더 해주시고요. 우스타 소스 같이 들어갈게요. 만약에 우스타 소스 가정이 없다 그러면 생략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 거 집에 다 없는데 이러지 마시고 피자 시켰다가 남겨놨던 소스나 우리 돈가스 같은 거 시켰다가 남겨놨던 소스들 있죠. 냉장고 보면 옆 칸에 소스들만 막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 골라보시면 하나씩 나올 거예요. 그럼 그 같이 넣어서 하시면 되죠. 그리고 홀머스타드 넣고요. 화이트 와인 들어갈 거예요. 레드 와인 사용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다 남은 와인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몬즙이요.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레몬즙이 들어가게 되면 소금을 조금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저염식을 하는데 소금을 줄여서 맛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레몬즙을 잘 활용해 보시면 똑똑하게 소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가장 메인, 핵심이 되는 아이인데요. 지금 다 까만 게 자꾸 들어가서 저게 뭐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처음에 뭐 만든다고 했어요 오늘? 발사믹 등갈비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게 발사믹이에요. 자, 발사믹은요 이탈리아어로 향이 좋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향이 좋은 등갈비를 만드는 거예요. 이 발사믹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포도즙을 숙성시켜서 만든 식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겠죠. 소금, 후추는 지금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다 끝날 때, 마무리할 때 넣으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 외워가지고 막 넣어야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소스를 만들었는데요. 약간만 졸여보도록 할게요.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고기 익은 상태를 도저히 모르겠어. 그러면 젓가락 하나 준비하셔가지고요. 싹 찔러요. 핏물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익은 거예요. 이렇게 익었으면 이 상태일 때 옆에 만든 소스 속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소스 속으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끼얹어 가면서 익혀주셔야 되거든요. 이거를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농도 보시면요. 아까 거랑 조금 농도가 진해졌다라는 느낌 들죠? 이렇게 농도가 진해질 때까지 졸여주면서 고기에다가 이 소스를 끼얹어주면서 같이 졸이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오븐에 들어가는 팬으로 옮겨볼게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븐에다가 안 넣어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난 오븐에 넣기가 싫어요. 그러면 여기서 완전히 다 졸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어서 이 상태 그대로 오븐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180도로 오븐 예열해 주시고요. 그 오븐 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등갈비를 보시면요 요렇게 움푹하게 모양이 되게끔 해서 놨어요. 보이시죠? 지금 요 등갈비가 요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물물 고이듯이 소스들이 고여있죠. 이렇게 고여서 했기 때문에 이 소스들이 고기에 짝짝 배어들기가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완성되고 나서 음식 플레이팅 할 때는 이 상태로 하면 안 예쁘니까 뒤집을게요. 우리가 등갈비는요 다른 거 하실 거 아무것도 없고요 이렇게 등갈비만 잘 담아주시고 거기에 허브 하나만 올려주셔도요 뭔가 내가 레스토랑에서 먹는 음식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나는 야채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다면 오븐에 우리 구울 때 야채를 같이 썰어가지고 밑에 깔고
그 위에다가 등갈비를 올려서 구워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난 오븐에다가 안 할 거야 했을 경우에는 아까 소스에다가 이렇게 재우면서 등갈비 소스 끼얹었을 때 그때 야채들 좀 썰어가지고 같이 넣어서 요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야채도 풍부하게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음식은 응용이잖아요. 지금 이 등갈비에다가 밑에 감자랑 고구마를 까셔도 되고요. 아니면 양파, 파프리카, 대파 이런 거를 깔아주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냉장고에 있는 걸로 한번 활용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소안의 땅콩 간식으로 너무나 좋아 좋아 작지만 영양 많고 맛난 땅콩 귀여운 내 친구야 그림과 싸움 나도 난 몰라 너무 맛있는 걸 어떡해 피부에도 머리에도 좋아 다이어트 메뉴입니다. 오늘의 식탁에서는 한 끼를 건강하게 그리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메뉴를 알려드렸다면요. 핀즈 다이어트 메뉴는 우리가 건강하고 똑똑하게 이뻐질 수 있는 메뉴들을 알려드리는 바로 그런 코너죠. 여러분들이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고기파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요. 바로 고기가 들어간 고기파이인데요. 일명 셰퍼드파이라고 불리는 파이입니다. 좀 양이 푸짐하게 나올 수가 있어서 여성분들이 모여서 파티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들만의 모임을 할 때 이 셰퍼드파이 하나 준비해서 다 같이 드시면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간단하니까 꼭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일단 재료부터 살펴볼게요. 껍질을 벗긴 다음에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냥 사실은 삶을 거예요. 삶을 거기 때문에 내가 좀 빨리 삶고 싶어. 그러면 더 작게 썰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감자를 썬 다음에 전분을 빼기 위해서 물에다가 담가 볼게요. 나머지 재료들은요, 그냥 잘게 다지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씹어 먹을 때 이물감이 느끼지 않을 정도로만 다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부 다 야채들이기 때문에 막 이물감이 있거나 이게 입에 닿는 느낌이 안 좋아 이런 것들은 크게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당근도 썰어주시는데요. 사실 만약에 나중에 메쉬를 만들 거다 그러면은 당근하고 감자는요 다 같이 삶아가지고 으깨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다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다지는 동안에 이 감자를 한번 삶아보도록 할게요. 물이 끓고 있기 때문에 감자 먼저 넣고 나머지 진행할게요. 끓는 물에다가 넣으실 때는요, 퐁당퐁당 넣으시면 물이 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를 활용을 하셔서 넣어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넣고 나서 보시면요, 물이 투명한 게 아니라 뽀얘졌죠. 이게 전분이 빠져서 이렇게 뽀얘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근을 손질을 해주시고요. 샐러리 손질할 건데요. 겉에 울퉁불퉁한 부분 있죠. 그 튀어나온 부분을 살짝만 잡아서요. 당겨주시면 지금 이렇게 싹 당겨지는 거 보셨죠? 요게 섬유질이거든요. 요거 제거를 해주시면 좀 드시기가 훨씬 좋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는 다질 거잖아요. 사실 다지는 거에는 이걸 제거를 하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 중간에 요 섬유질을 다 끊어주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샐러리 같은 경우는요, 우리 디톡스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샐러리 대를 이용을 해서 주스를 만들어 먹게 되면 요즘에 유행하는 디톡스 주스 혹은 해독 주스를 만들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샐러리가 들어가게 되면 특유의 향이 약간 한약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샐러리만으로 주스를 만들면 잘 못 드세요. 그 향이 역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샐러리로 만들 때는 사과라던가 파인애플처럼 자체적으로 향과 단맛이 강한 것들을 이용을 해주시는 게 더 좋겠죠. 불을 올려주시고요. 올리브오일을 좀 두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손질해놨던 야채를 볶아줄 거예요. 겉에 약간 양파가 투명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여지면 다른 야채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당근 넣고요. 그리고 샐러리 넣을게요. 이때 약간 소금, 후추 간을 해주셔도 좋아요. 보시면 지금 전부 다 투명한 느낌이 나게끔 볶아졌죠? 이 상태에서 고기를 넣어볼게요. 그리고 마늘 같이 넣을게요. 자, 완전히 다 볶아주셔도 되는데요. 어느 정도 볶아졌을 때 나머지 재료를 넣어볼게요. 우선 우스타 소스고요. 그리고 토마토 페이스트 넣을게요. 그리고 홀그레인 머스타드입니다. 고기가 완전히 다 익은 다음에 소스들을 넣게 되면 고기에 맛이 안 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소스랑 같이 섞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냥 사실은 이 상태만으로도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고기 볶아놓고 냉동시키셨다가 파스타 할 때도 조금 넣으시고요. 야채 볶음밥 같은 거 하실 때도 약간 넣으시고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좋거든요. 저는 이거 볶았다가 피자 할 때 뿌려줘도 맛있던데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고기가 볶아졌으면요, 거기에 고운 고춧가루 넣어주시고요. 이거 한잔 하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와인 넣을게요. 자,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닭고기 육수예요. 닭고기 육수는요, 가정에서 닭고기 뼈로 육수를 내리셔도 되는데요. 언제 해? 그리고 그걸 맛을 내기가 너무 힘들어. 난 힘들어. 할 수가 없어. 이렇다면 요즘에 닭고기 치킨스탁이라고 해가지고 닭고기 육수를 따로 팔아요. 큐브 형태로 되어져 있는 것도 팔고요. 저는 이 큐브 형태를 풀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타임이죠. 타임을 넣을게요. 만약에 집에 프레시한 타임이 있다 그러면 한 두 줄기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말린 타임밖에 없다 그럼 한 작은술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게 익는 동안 저는 감자를 건져볼게요. 이렇게 감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으깨볼게요. 오늘의 이 파이의 포인트 중에 하나, 부드러운 감자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메시포테이토 만들 때는 이 정도에서 그냥 생크림, 버터, 우유 섞어서 뚝딱 끝! 이랬는데 오늘은 차에다가 한번 내려볼게요. 자, 보이시죠? 요 밑에 체에 있는 것까지 전부 싹 긁어가지고 넣을게요. 여기에 생크림 넣을게요. 그리고 넘맥. 이 넘맥의 향을 맡아보시면 이거 무슨 향으로 기억하시면 되냐면 햄버거랑 소세지에서 나는 특유의 향 있죠. 그게 이 넘맥 향이에요. 그리고 버터까지. 이렇게 해서 쓱쓱 한번 섞어주시고요. 오븐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븐에 들어가서 잠깐만 있다가 나오면 완성이에요. 오븐에서 나온 파이는요, 이렇게 해서 완성해주시면 되고요. 허브 있으면 한 줄기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들어갔었던 게 전부 다 타임이기 때문에 사실 타임을 올려주시면 가장 잘 어울리고요. 만약에 타임이 없다면 바질이나 로즈마리를 활용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티 같은 거 할 때 하나 앞에다 딱 해놓으시면 4명에서 8명까지도 얼마든지 나눠 먹을 수 있는 훌륭한 요리가 되니까요. 한번 꼭 활용해보세요. 간지러운 햇살과 살며시 불어오는 바람이 향기로워 because of you. 오늘이 마지막이야 baby. 가고 싶은데 어디든 말해. 너 말고 다른 사람들은 안 돼. 이 밤이 가기 전 떠나버려. Yes, 언제든 너와 함께. 기름 발라서 묻지도 않은 바래김과 촛불은 조건 김치뿐인 산도 모락모락 연기가 나던